꼬맹아, 문 열어봐. 거긴 내 방이잖아. 아프게 안 할 거야, 꼬맹아. 그냥 나와서 나랑 대화라도 나누는 건 어때? 파피루스, 파피루스를 부르자. 안 돼, 아침에 싸웠단 말이야.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. 그래도 일단 그럼 뭔가 집어던질 만한 거라도 찾아보자. 정말로? 그래, 정말로. 그래, 저기 저 창문은 어때? 뛰어내린다던가. 라위, 너 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? 어이, 미안. 꼬맹아, 난 참을성이 많지 않아. 들어가도 되지, 꼬맹아? 어떡해. 센즈방은 또 왜 이리 정리가 잘 돼서 던질 게 없잖아. 어? 라위, 거울 속에 네가 없어. 아, 심지어 프리스트, 넌 울고 있지 않아. 너 유령 아니지? 어?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럼 이건 뭐야? 거울이 아닌가? 꼬맹아? 네가 거울 속을 드나들 수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. 파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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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쓰레기! 이봐! 누가 이 몸을 부른 것 같은데? 예? 파피! 이거들? 그래,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아는 그 꼬맹이가 아닌 건 알겠어. 울지마. 아마 다른 시간에서 온 모양이네. 내 방에 놓여진 그 거울을 통해서 말이야. 왜 저런 게 내 방에 있는 거지? 쓰레기장에서 꽤 멀쩡해 보이길래 내가 갖다 뒀는데. 그런 깜짝 선물을 준비해주다니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은걸? 이 거리감만 줄인다면 말이지. 인간이 형을 무서워하잖아. 어쩔 수 없지.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거야? 그야 물론. 너희가 들어왔던 그 거울이 입구 같은 거니까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. 아마 그러면 우리 꼬맹이도 돌아올 테고.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. 일단 제 말대로 하자, 프리스크. 정말로? 정말로! 양말부터 쓰레기. 더러워. 이곳 센즈는 정리 정돈을 싫어하나봐. 싫은 건 아니고 귀찮은 건데. 침대 위에 저건 뭐지? 저기서 잔단 말이야? 베개도 떨어져 있고. 저기서 자서 죄송합니다. 베개 앞에 붙어서 죄송합니다. 생긴 건 완전 반박인데 분위기는 말하는 건 전혀. 무엇보다 저 꽃 왜 같이 다니지? 저 둘이 친구니 그런 시간선도 있다는 말인가? 이럴 줄 알았어. 이것 봐봐. 그 애가 비춰지지 않아. 난 울고 있고. 플라위, 너도 보여. 전처럼 들어가지지도 않아. 못 돌아가나 봐. 어쩌지, 플라위? 내 생각엔 저 해골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? 웁스, 생각보다 이건 꽤 걸릴 것 같은걸. 좀 더 그 거울에 대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. 쓰레기장으로 한번 가야겠는걸. 귀찮은 일이 되겠어. 같이 갈래? 그래, 우리 친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는걸. 기다려줄게. 아래층에 파피루스가 있을 테니 뭔가 필요하면 그를 불러. 친절히 대해줄 테니까. 그렇다고 너무 많은 말은 하지 말아줘. 네가 너의 시간선에 파피루스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이곳의 내 동생은 널 그냥 다른 세계 프리스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. 그 애가 너무 많은 걸 알아차리게 하지 말란 뜻이야. 이해했지? 좋아, 그럼 다녀올게. 샌즈가 말을 더듬지 않으니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기분을 느끼게 돼. 나보고 기다려준대. 내가 아는 샌즈는 참을성이 없었는데. 게다가 나와 초면일 텐데 두 사람 다 친절해. 그 누구도 나에게 악의를 표하지 않아. 프리스크... 플라위, 아무래도 난 이곳에 내가 부러워질 것 같아. 아, 대강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넌 이곳의 꼬맹이랑 뒤바뀐 거구나. 그치? 저 거울을 통해서 말이야. 아, 울지 않고 있는 널 보는 건 처음이야. 거기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. 사실 이곳에 너는 그다지 날 좋아하지 않았거든. 그래서
지금은 좀 감격스러워. 위로해줘서 고마워.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. 자신도 처음엔 모두와 친해지지 못했지만 노력한 만큼 모두와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선 파피루스, 언다인, 알피스, 아스고르 그리고 센즈와도 잘 지내고 있다고. 분명 이곳의 센즈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했다. 너 정말 친절하구나. 정말 고마워. 센즈! 인근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? 꼬맹이? 아, 글쎄, 오늘은 본 적 없는데 사실 난 지금 일어났거든. 맙소사, 지금 일어났다고? 정말 형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. 항상 게을러 빠져서 말이야. 설마 아침에 그 일 때문에 화나서 숲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? 그 빌어먹을 꼬맹이!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. 응? 아, 너가 살던 곳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파피루스는 응? 인간을 끔찍히 싫어해. 아마 널 보면 바로 찢어 죽이려 들 거야. 내가 널 숨기는 걸 용서해 줄래? 응. 당신은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. 뭐? 어딜? 원래 있던 곳으로. 라고 당신은 답했다. 이봐, 꼬맹아. 내 생각엔 너가 이곳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당신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어쩌면 걔네는 널 잊어버리고 이쪽의 꼬맹이와 잘만 놀고 있을지도 몰라. 잊혀졌을지도 모른다고. 완전히 말이야. 그럼에도 당신은 돌아갈 거라고 답했다. 분명 당신들의 프리스크도 돌아오려 하... 난 잘 모르겠어. 그냥 꼬맹아, 이곳에 남는 건 어때? 당신은 단호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. 아니, 넌 못 가.